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오늘 아침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북미 실무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관심이 너무너무 집중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그 결론이나 이야기를 끌어낼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한미, 북미 뭐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 여의도에서는 이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지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뭐 기대가 조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아홉 번째 한미 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협상 지원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됐든 한미 정상이 아홉 번째 만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철저한 한미 동맹과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만 북한에 보내고 우리 국민들도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회담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연설에서 연설을 했죠.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할 거다. 그런데 그 회담 시간이 뭐 40분에서 60분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보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네. 북한이 오랫동안 핵실험하지 않았다. 네. 장거리 탄도 ICBM 등 발사도 그렇죠. 없었다. 네. 그렇게 이제 북미 실무회담 결과를 낙관해가고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상호 정보 교환은 물론 앞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미회담이 북미협상의 전초전 성격이 좀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우리의 한미회담이 북미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하게 전초적이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현재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의 요구와 미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러한 내용을 북미 실무회담에서 논의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한국이 할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자꾸 코리아 패싱, 네. 문재인 패싱 이런 걸 주장하지만은 네. 이건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을 하지만은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사자, 조정자, 촉진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대북 경제 협력 등 문제는 결국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실무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 네.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꾸 쏘면서요. 우리 그 남한을 상당히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아주 거친 언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이면에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남한이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알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회담에서 북한의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뭔가 숨통을 터줄 만한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예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네. 했지만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발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논의는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미국이 개의하지 않는다 하는 거였고 네. 또 사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화 네. 지금 현재 북한은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 등의 전력을 했기 때문에 네. 소위 국방용, 방어용 북한 내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그 빈약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나 일본과를 의식해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이제 발사 실험에서 많은 성공을 거뒀다. 이러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게도 우리 국방이 튼튼하다 하는 것을 과시했기에 그러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미국과는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 본토 공격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네. 또 북한도 자체 국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이제 비핵화 즉 처음부터 약속되고 있는 영변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려면은 네. 당연히 미국도 행동 대 행동으로 체제 보장 상응한 네.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 제재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북미 실무회담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실험 같은 건 하지 못하더라도 또 국내용으로 여러 가지 반발을 잠재우고 우리 아직 건재하다 이거를 또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미사일을 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과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어떤 그 미국의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네. 아직 비핵화로는 가지 않은 지금 모라토리움이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에게 전면적인 일괄적으로 완전 폐기를 해라. 네네. 하지만은 북한은 그거를 한 것은 행동 대 행동으로 이루어지겠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 간에도 영변 플러스 알파. 네.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말한 대로 폐기될 때. 네. 미국은 어떠한 체제 보장과 어떠한 경제 제재 해제를 할 것인가. 그렇죠. 예.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맡아야 될 게 무엇인가. 네.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것을 요구하지 않고 협상부터 진전해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예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이재정 교육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이 빅딜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 등은 일괄 타결을 원해서 빅딜을 요구했지만은 네. 북한은 처음부터 단계적 동시적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 간에는 일괄 타결, 빅딜을 하고 빅딜의 그 프로세스 성사를 위해서 네. 단계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는 그런 절충령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북미 간의 어떤 빅딜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네네. 그 사이에 미국도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한
그러한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양국 간의 카드를 다 꺼내놓아서 이제 북미 실무 회담에서 이러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동 대 행동으로 내가 이만큼 하면은 당신도 이만큼 해라. 네. 이런 것을 성과를 확인해가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볼턴이 이제 전격 교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이 리비아식 해법 같은 거를 막 자꾸 얘기하고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조 때문이었다고 얘기 듣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새로운 셈법 같은 것들이 좀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요? 북한에서 늘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고 네? 이번에 이 대미 특별대표로 김명길 네. 또 미국에서 제안한 것을 흥미롭다 하는 것은 단계적 행동 대 행동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건 뭐 이제 딱 하나 마지막으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말들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먼지 털기식 수사다. 뭐 검찰 수사 한 달 했는데도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검찰 수사라는 게 뭐 당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네. 11시간 그러니까요. 6, 7명이 나와서 그렇게 강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그 아들에 관계된 여러 학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네. 아무래도 좀 과한 것 아닌가. 네네. 사실 먼지털이식이 아닌가. 네. 아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입시 이런 문제를 다 턴다고 하면은 혹시 조국 장관이 뭐 공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먼지털이식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 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됐든 저는 시종일관 지금 현재는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자체도 많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하지 정치권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정치권도 혼란스럽다. 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